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신채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 지난 3년 반은 불통과 독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총선에서 국민의 지엄한 명령인 엿소야대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만이 옳다는, 자신만이 안보를 소중히 여긴다는, 자신만이 애국자라는 생각으로 절대 이 길을 관리할 수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발목 잡기도 아니고 국가 안보를 경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견제하고 안보를 위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드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태롭게 하고 고립되어 가고 있는 북한에게 중국과 러시아라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고 국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질의에 응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15일 총리님 직접 성주에 내려가셨는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이 시위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난 주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국민들과의 대화의 자리였고 성주 국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몇몇 언론에서는 총리님이 6시간 동안 감금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감금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더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다리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주에 또 내려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성주 방문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시면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그 단계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그런 액션에 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검토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안 했고 보건당국에서 아무런 조사도 안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NSC 회의를 통해서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안전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어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사드의 안전 자체에 관해서는 안전 제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0.007인가 제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주 사실상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전자파의 다름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부분은 농작물에 대해서도 같이 그렇게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주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일단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상황 판단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할 수 있지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주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성주 참회가 정말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성주 지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사드 배치 계획은 철회되는 것입니까?
그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배치가 될 것인가를 결정이 돼야 그 배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시스템에 관해서는 환경의 위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입지가 결정이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에 배치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부적합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전제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단지 가능성일 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가능성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성주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배치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지역을 취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배치 6개월 전부터 15차례 주민 간담회를 하고 2차례 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됐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어디에 배치할 건가를 결정해야,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어디에 할 거냐, 이걸 만약에 제일 우리 남단에다 하는데 북단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부지가 확정이 되고 그 지점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진행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일본의 경우는 15차례 배치하기 전에 주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례 환경영향평가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주를 발표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배치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된 것이고 실제로 앞으로 배치 절차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유례없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성주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심해져서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성주 주민들에게도 공권력 투입이나 구상권 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런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 강정마을 부분에 관해서는 현지 주민들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불법행위에 명백하게 관련된, 중대한 불법행위에 명백하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도 계시고 또 외지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방침은 명백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보상해 준 부분에 관해서 구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걸 지금 이 성주 사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성주 시민들의 그 시위에 대해서 외부인이 개입했느니 공안몰이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공안몰이로 갈 사안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지인이 개입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또 살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전이나 후에 대통령께서 중국과 러시아 정상에게 통화를 하셨습니까? 여러 차례 정상들과의 통화나 소통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드 전에 후에 어느 시점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통보는 하셨습니까? 네, 통보하고. 대통령께서 직접이요?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는지 비서관을 통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관계 부처 통해서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명백하게 그 해당 국들에게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반발이 갈수록 거세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결해갈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북한의 핵 도발입니다. 그리고 핵 고도화입니다. 점점 더 고도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영토를 향해서 발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저희 정부의 당연한 책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 그런 기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이제 외에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공조를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부총리님, 달라이라마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59개국의 정치 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났는데 중국의 경제 보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10% 정도 급락했습니다.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만난 후 중국은 에어버스 항공기 150대 구매 협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프랑스가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경우에 결국은 다시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저는 나중에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프랑스가 결국은 중국의 요구대로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서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대해 자국의 합리적 이익을 위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예측한 중국의 경제 보복 시나리오 있습니까? 보복의 시나리오라는 것보다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석조차 되지 않고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대의 중국 정책 연구소가 2016년에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할 경우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 위생검사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비자 발급 지연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항감정 확산에 따른 불매운동과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 조세 등에 대해 표적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등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 자본의 철수입니다. 일개 대학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저희도 이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보고서 낸 적 있습니까? 의원님, 이런 것을 보고서로 밖으로 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서 이 중에 어떤 것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지 이런 일, 이런저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도외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보고서를 미리 정부에서 내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것을 보고서로 낸다는 것하고 대응 방안을 대외로 공표하는 것 두 가지가 다 국가 간의 외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쪽이 이렇게 할 것이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응해서 어떤 뭐 나름대로 우리는 또 무슨 보보라 했다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뭐 플랜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보고서나 내용이 국회와 공유되고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사드 배치의 그 결정은 뭐 최근에 났습니다만은 사드 배치 논의가 오래됐는데 사드 배치가 되면 이런 것이 있다 하고 국회에다 정부가 보고서를 낼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입장은 경제적으로 큰 보복성 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한중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 보복을 할 수 없다. 이런 기조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방금 보고서에서도 나온 바 같이 중국이 얼마든지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규협금에 비춰볼 때 지금 현재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이 그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그 걱정을 하시는 것은 뭐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과연 어떤 형태의 이른바 저희가 보복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형태의 중국 측의 조치가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뭐 버틸 수 있냐 없냐는 정말 그것은 시나리오별로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한중 FTA라든가 WTO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직접적인 무역 보복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뭐 다섯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FTA에 관계없는 것 또는 WTO에 관계없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대책도 만들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스톱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경우 따라 뭐 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난다. 이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 대학 연구소에서 분석한 내용은 모두 다 직접적인 보복 조치가 아닙니다. 예. 한중 FTA하고 무관하게 우리나라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강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양국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인데 중국이 어떤 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을 중국이 이런 행동을 취하면 우린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런 대응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상황 변화를 열심히 살펴보고 또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을 좀 대응 방안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도 보고 정책 방안도 다시 따져보고 계속 지금 이른바 상황 변화에 따른 그것을 좀 주시하고 있고 그 대응 방안 문제도 뭐 이른바 업데이트도 좀 해보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국방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사드 배치는 재정적 부담과 영토 주권과 기본권의 제약을 가져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 공유와 시설 건설, 무기체계 도입은 비엔나 협약의 한미 양국 간 권리 의무 관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서면 형식으로 체결해야 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이기 때문에 조약의 형태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과 다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53년도에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군대와 장비,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우리가 허용했습니다. 또 그것을 이행하는 어떤 다음 단계의 그런 규범으로서 한미 간의 주둔군 지휘협정을 맺고 있고
보다 세부적인 그런 군사 차원에서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문서인 주한미군 전력 운용 통보 및 협의 절차라고 하는 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규정 절차의 가장 상위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이러한 전력의 전개 배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약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국회의 동의나 비준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파 규정을 들어서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소파 제29조에도 의하면 우리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상 및 예산상의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를 도입한다면 그리고 사드가 이렇게 국내적인 갈등을 야기한다면 당연히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에 대한 사드를 포함한 여사한 어떤 종류의 무기체계의 배치라 할지라도 그것이 갈등 발생 여부 그 수준과 관계에 따라서 조약에 준해서 비준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사드 말고 수많은 그러한 무기체계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아무런 문제 없이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에 저해됨이 없다고 평가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그런 어떤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 조약이 있었지만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한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좀 본받아 주십시오. 국가적인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좀 더 넓게 소파의 규정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덜란드의 경우는 핵무기와 관련된 상황이고 또 다른 예, 독일에서 미국이 퍼싱2 미사일을 배치할 때 독일은 또 네덜란드와 다른 그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각 나라가 처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법제처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반 대학의 전문 교수님들께도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사드가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어쨌든 사드의 레이더 범위에 중국의 접경 지역이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죠? 접경 지역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드는 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드의 레이더 범위에 중국 접경 지역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 우리나라는 이미 사드보다 더 거리가 긴 중국의 조기경보 레이더라든지 그런 레이더에 다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뜻이 아니고 사드가 한중 국경선에 배치된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더 큰 의미를 갖고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드의 그 레이더로 취합한 정보가 평시에도 우리에게도 제공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이 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관련 정보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이것이 무슨 상대 지역을 무슨 위치를 확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 미사일을 때려 부수기 위한 탄두 정보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이 사격통제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한미 간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는 이것이 뭐 켜놓고 어디 어떤 특정한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하는 그런 미사일 레이더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레이더가 계속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레이더에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안 발사되는지 보기 위해서 계속 작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취합되는 정보가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에게 제공되지는 않는 것이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사일 부대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이 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빨리 알기 위한 조기경보 레이더이고 또 하나는 적의 미사일을 때려 부수기 위한 파괴하기 위한 탄두를 식별하는 레이더입니다. 사드 레이더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24시간 줄곧 운용하는 레이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지도 않는데 이것을 운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적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받았을 때 또는 그런 것이 임박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 미사일을 가동하고 평상시는 장비 점검 수준 이 정도의 운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 관련 정보는 우리가 한미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평상시는 켜놓지도 않는 미사일 또는 장비의 시험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그러한 때에 무슨 정보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미군이 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이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쓰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또 북한, 미국 이런 주변국들 사이에 매우 높은 수준의 상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뭐 그런 식으로 미군이 운용한다면 그것은 중국도 뭐 대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운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것은 호의적인 판단인 것이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잘 모르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제가 그 오랜 군생활을 경험과 또 지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될 상황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레이더를 갖다 놓고 다른 식으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맞춰져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정쟁의 대상으로 보고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 도입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것은 야당이나 국민이 아닙니다.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입니다. 사드는 편제상 일개 포대일 수 있으나 사드가 갖고 있는 함의는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국익, 한반도를 중심으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드가 필요하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드는 안보에 맞는 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국회와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십시오. 지금도 성주 군민들은 왜 성주가 사드 배치의 적격지역으로 결정났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왜 사드가 수도권이 아니라 후방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에 비준을 받는 절차를 당당히